풍화가인이 산화비로 바뀌었죠. 풍, 화, 가인이라는 괴고 산화비로 바뀌었어요. 산, 화비 이건 꼭 같고 그럼 얘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보죠 뭐. 다르고 같고. 그럼 1, 2가 다르다. 2, 5, 3.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냥 위에 게 오행, 풍, 목. 그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 말지 뭐. 그지? 화, 묘, 유 그랬으니까 묘축해. 이게 풍이니까 풍충미. 요거는 산진술이니까 진 술자 산진술 술자인 그죠? 자죠.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붙여 봅시다. 형 재 부지 부 재 손 그다음에 형 이렇게 됐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그냥 재점이 아니라 풍화가인 진을 넣으면 풍화가인 산화비로 변화된 거죠. 산화비 똑같지. 그 다음에 구제점이네. 재물점이죠. 일단 재물점을 볼 때는 어쨌든 이건 손이 이건 부죠. 자, 일단 재물점이니까 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여길 본다 그랬죠. 일단은 여길 봐야죠. 나한테 재가 들어왔죠. 붙었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화생토죠. 동요가 나를 생해주죠. 그럼 좋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극을 해버렸잖아. 해두고. 그지? 그럼 동요가 동요로서의 힘을 잃었다? 없었다? 없었다. 안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월 을묘일. 진월의 을묘일. 을묘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월은 어떻게 된 거야? 나를 왕하게 해주는 거죠. 똑같은 오행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묘일은 극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진월을 잘 보시면 요 놈을 어떻게 하고 있나? 토국수로 하고 있고, 그죠? 극하기도 하고 묘가 되기도 하죠. 그지? 월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극하고 있으니까 얘가 힘이 좀 없어지죠. 그러면 얘가 나를 살려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거의,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얘들 보면, 그 다음에 참 공망을 안 봤네. 을묘니까 수레가 공망이죠. 예? 수레가 공망이잖아, 그지? 아니, 인묘니까. 아, 자축이 공망이네? 죄송해요. 자축이 공망이죠. 자축이 공망이니까 또 내가 공망 맞았죠. 얘도 공망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공망 맞았고 얘도 공망 맞고 그지? 괴에서는 하나는 나를 왕해주고 하나는 날 때리고 얘는 큰 역할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게 나왔죠. 곤란하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축토 재효가 지세하고 순공을 만났다. 그죠? 재효가 지세하고 순공을 만났다. 비록 사화의 생을 만났다 하나 사화가 여기죠. 사화가 해두궁을 생하니 축토재를 생할 수 없다. 이 재는 이미 생조함이 생부함이 없는 것이니 당연히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3월의 축토이기에 재가 그래도 유기하다. 고법에 유기함은 공이 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감히 판단하지 못하겠으니 재점을 논하였다. 자, 무슨 말인가요? 토기잖아. 근데 토월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유기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공망을 맞아도 공망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하자 그랬죠. 그래서 화택규가 산택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밑하고 같고 그럼 또 해봐야지. 자 그러면 바뀐 게 얘 바뀌고 이거 하나만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택이니까 봅시다. 같고 다르고 다르고 2, 3효가 다른 거죠. 다르고 2, 3효가 됩니까? 2, 3, 4 3가 여기 있고 이럴 때는 학괴의 반대괴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 산이죠. 산토괴의
이제 나왔고 택택택 세하 요 축 화묘유 유미사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보면 산진술이죠. 됐고 자 토니까 토생 요거는 부 그치? 목국토체 관 형 토생금 손 형 부 이렇게 되죠. 일단 세 뭐든 거 태 이거 이거 산 산택손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산택손으로 바뀌었다고 써 있는데 그지? 택이 아니라 이건 산진술 술이지. 산진오신 술자인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세가 여기 있고요. 내가 동했고요. 그죠? 내가 손을 갖고 있으면 동했고 어떻게 했어요 얘가? 생을 해줬죠. 해주생을 해줬죠. 그죠? 대눈꾀잖아. 그지? 대눈꾀지. 대눈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는 거야. 자 산택손으로 변화했는데 날짜 진월 을묘는 똑같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수레가 공망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또 질문을 받냐면 여기에 보면 재효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가 공망 숨었다 그래서 보면 토기니까 산진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요게 자가 여기 탁 나오면서 요게 요게 쓰면 복 자 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요 효에 즉 이를테면 요게 자가 되기 때문에 술자인이잖아. 이렇게 되면 요 효에 요 미 속에 자가 숨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이 숨어 있는 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숨어 있는 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나? 어떻게 보냐 하면 일단 진월이 보면 얘를 나오게 하나요? 못 나오게 하나? 월은? 일은? 묘는 못 나오게 하죠. 그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동효에 있다면 동효가 얘를 나오게 하거나 못 나오게나 보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놓고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안 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기하니 곧 노심하는 것이 쓸데없다. 그지? 그래서 무죄함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후에 과연 전혀 얻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근데 요것도 얘도 얘를 나오게 못하고 그지? 얘도 얘를 나오게 못하고 얘도 힘 안 주고 그러니까 제가 꼼짝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배치되는 얘기죠. 그죠? 세를 생해줬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지? 이제 계속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원행하여 구제하려는 점에 산천대축을 얻었다. 원행해서 재를 구하려고 하는 거. 어차피 재점이죠. 그냥 산천대축이고 무동이네요. 산, 천, 네, 대축이고 이게 대축계고 자, 동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고 다르고 하면 1, 2호가 다르니까 2호가 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계가 오행이죠. 산토고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자, 세하고 요게 응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인진. 그 다음에 산진술. 재. 관. 부. 형, 제, 관이죠. 보자고요. 원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여기 밑에 써놨죠. 재물을 구하러 가는데 목적지가 응혈을 했죠. 그지? 그럼 목적지에 뭐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관이 붙었고요. 그래서 그럼 보자고요. 새가 인목이 되면서 여기 이제 보면 자월 신의 일이네. 근데 여기는 뭐야? 신의 묘는 신임계, 해자축, 인묘가 공망,
인묘가 공망이죠. 근데 인묘가 공망인데 거기 내가 공망이죠. 그죠? 일단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인목이 되면서 자일 해월로 모두 재신이 되면서 생세하고 전부가 얘들이 전부 나를 생해하죠. 그죠? 이렇게 생하고. 그지? 쟤도 나를 생하고. 얘도 나를 생하고. 그죠? 얘도 나를 생하죠. 전부가 생하고. 또 응여가 지두, 목적지가 되어 세응이 상생하고 있으며 또 이게 생애고. 있으니 전미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고요. 의주독 세가 순공에 있으니 고법으로 판단한다면 무고한 자공이라 하겠으니 대흉의 징조가 된다 할 것이라 했으니 감히 가란 말을 못하겠다. 이제 이게 공망 다 좋은데 얘가 공망을 맞아서 감히 가라고 못하겠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채점을 했는데 자 요거 이제 보시면 근데 무고한 공망인가 한번 보죠. 자 근데 이거는 무고한 공망이 아니잖아. 그지? 월에서 생받고 있고 일에서 생받고 있으니까 공망이 아닌 공망이잖아 실제로는. 그지? 그럼 이걸로 봐도 뭐 열흘만 지나면 죄를 얻겠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됐단 얘기고요. 채점을 했는데 지화명의가 뇌와 풍으로 갔단 얘기야. 지화 명의가 뇌화 풍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화 아니, 하나 다르고 같고 다르고 그지? 일삼효가 다른 거지. 다르고 다르고 일삼효가 다르면 일삼사 사효가 세고 그죠? 그 다음에 불연속이니까 요 이거의 반대괴 숙괴가 되죠. 그지? 됐고 화, 묘, 유, 묘, 축, 해. 자, 미사, 묘, 축, 해요. 그 다음에 요건 박생, 요거 하나만 쓰면 되고요. 그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게 손, 관, 형, 야. 그 다음에 관. 형, 부 이렇게 되죠. 그죠? 세가 여기 붙었는데 그죠? 관에 붙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동화 스스로 동했고 그죠? 스스로 동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괴가 전 괴가 같다. 이번에 가면 이 괴와 전 괴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지어 명의가 내와 폰으로 바뀌었는데 이 괴가 전 괴가 같다. 이번에 가면 소득이 크게 있겠다. 자 세효 축토가 오화를 화하여 해주생되나? 아니, 미안,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가 아니야. 그지? 오죠, 오. 아, 이걸 잘못 써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생이잖아요. 그죠? 해주생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로 일단 될만하죠?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자월 신의 일이니까 자월에 신의 일이야. 그러면 머리는 하나도 나를 안 도와줬죠. 그죠? 그지? 자일이나 해일이나 하나도 나를 안 도와줬잖아. 근데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해두생되나? 지금은 월파되어 군이 그곳에 가면 이 달을 벗어날 것이다. 달을 벗어나면 파가 되지 않는다. 전께로 판단하면 춘묘, 인멸이 정의세요가 출공하는 때가 되고 자해의 재와 생을 만나서 뜻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썼는데 이건 조금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월이 지나면 무슨 월이에요? 예? 추월이잖아. 자월이 지나면. 그러면 자월이 지나서 추월이 되면 나랑 같은 달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될 거다 이 말이지. 그렇게 봤다는 얘기야. 자월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본 게 아니라 자월이 지나면 추월이 되고 해는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응? 얘가 자가 그러니까 동요 여기를 충하면 얘가 얘를 못 도와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리 가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지? 그죠?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건 좀 이 전괘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면요. 아까 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괘에서는 지금 보면 뭐 요거 말고 요거 전에 얘기했을 때는
세위에 제가 붙었을 때는 된다 그랬고, 제점이. 세위에 제가 없고 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안 된다 그랬어. 그지? 관이 동했을 때, 아까. 그지? 근데 여기서는 또, 여기도 제 하나도 없잖아. 괴에. 그죠? 제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세효만 갖고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책도 약간의 맹점이 있어. 근데 해보시면 세효를 기준하는 것이 훨씬 양이 많아. 세효가 기준했을 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